6.1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가운데 당진에서 현직 광역의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성환 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가운데 선관위의 재정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남과 대전 등의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요 지역에 기동대 등을 배치해 기습점거 등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10곳이 충남도와 11개 대학과 손을 잡고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6.1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일 끝났습니다. 당진에서는 현직 충남도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네, 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던 오성환 당진시장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당진에 선거구를 둔 현직 충남도의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3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한 혐의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약 13만 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진의 다른 지역구 B 의원은 지난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주민자치회장과 축협 직원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금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당진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도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시절 회사 명의로 신평면 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한테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개인이 광고 의뢰하면 선거법 위반, 회사가 광고 의뢰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저한테 통보가 있었어요. 특정 세력이 개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제가 판단할 때 너무 과도한 그런 해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검찰은 지난 24일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30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겨울철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충남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하나의 길. 포르투갈 선수 6명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사이로 길을 받고 국민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에 젖고 시야를 가리는 마스크만 없었더라면. 각자의 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처음으로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자 충청남도가 동조에 나섰고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지난 9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의무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로 향하기 전 손흥민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요 거점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기동 단속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와 휴게소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고속도로 주요 장소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단속하던 당진시청 소속 주차 단속원을 위협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이 충남도 대학과 손잡고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도내 11개 대학 총장, 외국인 투자 기업 10곳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당진 지역 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당진시민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당진시 여성농민회가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 선포식을 지난달 30일 개최했는데요. 당진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당진 지역 농민들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재난 수준의 긴급 지원을,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협 측에 벼 생산비가 보장되는 벼 수매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민 조직으로서 농민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농협이 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며 조합원 생존권은 뒷전이고 선거운동에 바쁜 조합장은 퇴진하라고 규탄했습니다.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장은 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식같이 키운 벼값은커녕 적자 빚만 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장과 당진시의원, 농협조합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하는 벼수매가 보장, 면세유 가격 상승분 50%, 영농 자재 구입비 50% 지원, 농민에게 가구당 5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벼 전량 수매와 쌀 판매 대책 수립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이날 농민들은 당진시청사 앞으로 쌀가마 약 15톤을 쌓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선포식 후 농민들은 충남도청으로 향해 충남지역 노동, 농민, 시민사회로 구성된 위기 충남 공동행동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며 개최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산 AB지구에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합니다. 네, 충남도 농업정책과 박재혁 주무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박재혁 주무관입니다. 예, 충남도가 조성하는 청년 스마트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일 충남도가 서산시 현대건설과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산 AB 지구에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농단지는 2025년까지 330만 제곱미터, 약 100만 평 규모를 목표로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농지, 그리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비축농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영농단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영농단지 내에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임대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일반 농지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논농사보다 스마트팜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농단지에 입주하게 될 청년 농업인은 전국 농업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영농단지 입주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입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스마트팜과 농지임대, 보금자리 주택 보급 등 세부 사항은 추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협약을 통해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와 서산시, 현대건설이 영농단지 건설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였는데요. 협약을 통해 도와 서산시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시설과 교육, 주거 등 인프라 제공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현대건설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지 확보, 부지 조성, 농지 임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AB 지구를 충남 지역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특화시키고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원함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정책과 박재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11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달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43건으로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사고 유형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불이행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시 과속단속과 연말연시 야간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잇따라 삭감했습니다. 먼저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등 4건의 사업에서 2억 6,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사업 등 8건에 4억 6천만 원을,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 확충 벽면 녹화 시스템 등 16건 사업에서 20억 7,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4대 당진시의회의 첫 시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6일부터 3일 동안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오성환 당진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당진시 주요 안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주요 안건은 군부대 이전과 주차장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과 아파트 과잉 공급 해결 등 35건입니다. 예산군이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품목은 농축특산품과 건표고버섯, 한과 등인데요.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이며 올해 말까지 군소재 업체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산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이 피트 등 지역 해양자원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6일 군청에서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피트를 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 등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피트는 식물이 만년 이상 부식해 생성되는 천연 유기물로 유럽에서는 대체 의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